동거에 앞서 골고린의 고민거리부터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50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주름이 많이 생기지. 또 머리숱은 또 왜 그렇게 빠지나 몰라. 그렇구나. 진짜 한번 머리숱이 없다 그러는데 조금 그러긴 하네. 머릿결도 좀 푸석푸석하고. 진짜 그러네. 내가 머릿결이 좋아지는 천연 비법이 있거든. 내가 진짜? 알려줄게. 따라와 봐. 오케이. 아니 근데 오늘은 약간 영상 자체가 골고리께서 어디 관리 샵에 오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 궁금합니다. 오늘 바나나 나왔어요. 아, 이 프렌드를 위해서 또 건강 주스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다. 바나나를 까서 믹서에 넣는 거야. 우유를 조금만. 조금만 넣어야 돼? 너무 적은데? 이거 먹을 거 아니야. 잠깐만요. 그럼 저게 뭐죠? 모발에다 먹여줄 거야. 우리가 먹는 게 아니야. 그래? 나는 내가 먹는 맛있는 건지 알았어. 맛있는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모발에 바르는 거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바나나를 모발에 바른다고요? 우와! 이거 완전 처음 보는 장면. 대박! 아, 이게 진짜 그러면은 효능이 있는 거예요? 네, 바나나는 그 비타민 A와 C 성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양이 풍부해가지고 모발이나 두피 모두에 이제 좋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네, 모발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해주고요. 그 두피의 건조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꿀! 꿀이네요. 귀한 꿀도 넣는 거야? 이거는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이제 들어가? 피부에 양보하세요. 모발에 양보. 모발에 양보를 했네요, 양보에. 바나나 성분에는요, 마그네슘과 칼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에 꿀과 오일을 첨가해서 굉장히 머릿결을 윤기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